소비자의 95%가 어떤 제품을 내든 간에 무조건 선구매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다수거든요. 심지어 여기 시험도 봐야 돼요. 몇 명만 딱 뽑아서 엄선된 팬들한테 굿즈도 주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 약속된 구매가 있다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지. 자, 20분 책 한권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주 깊게 오래 좋아한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 김미경 선생님 좋아해. 아, 이래도 되나? 사실 요즘에 언젠가부터 우리는 가족 이외에 친구 이외에 누군가를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시간도 참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찾고 있고 그 사람이 입은 옷도 보고 우리 한마디로 이런 걸뭐 팬심에 의한 덕질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전체 경제 트렌드, 마케팅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기획도 했고 봤고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의 덕후의 기질들이 이 모든 트렌드들이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책을 쓰신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후가 브랜드에게라는 첫 책을 썼고요. 지금은 KBS 예능센터에서 PD로 일하고 있는데 편은지 PD라고 아, 반갑습니다. 우리 편은지 PD님은 전에 우리 저기서 봤잖아요. 네, 주저비 풍년. 맞아요. 그쵸? 주저비 풍년이 첫 번째 기획 네, 프로그램이었어요. 저 생애 첫 메인 PD를 단 프로그램. 잘 됐어요. 주저비 풍년 어땠어요? 몇 회나 했어요? 원래 10개로 기획했다가 선생님도 출연해주시고 하셔가지고 26개. 26개나 했어요. 자, 그 정도면은 성공한 거죠? 네, 요새 그래도 왜 그냥 파일럿하고 사라진 것도 맞아요. 얼마나 많은데. 네. 잘했네. 그러면은 그 주저비풍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 팬덤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봤고 또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왜 이렇게 팬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과거와 지금? 저는 7살 때부터 사실은 팬이었거든요. 가수를 되게 좋아해서 엄청 많이 혼났었어요. 어떤 누구의 팬이었어요? 제일 먼저 막 김원준도 좋아했었고 가장 심하게 좋아했던 가장 거는 심하게. H.O.T. 제키가 제키 팬이어가지고 엄청 많이 혼났어요, 진짜. 무슨 짓까지 해보셨어요? 뭐 학교 안 가고 사인회 가는 거는 어머, 뭐 어떻게 기본이고 아빠 기본이야? 제가 학교 안 학교를 안 가고 가고 사인회를 간다고? 뭐 이런 애가. 그래서 사인회 간다고 했더니 아빠가 이제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하면서 아빠가 출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아빠가 대신 줄을 서가지고 학교는 갔어요. 근데 아빠한테 계속 몇 번이 몇번 됐어 이렇게 해서 아빠가 120번 받아줘서 아빠가 줄 서주시고. 아니, 근데 이 팬덤을 되게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팬여본 사람이 있느냐면 저처럼 그렇게 팬덤에 관련한 덕질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 있지? 더 많죠, 더 사실은. 네, 더 많지, 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다가 저도 한번 해본 적 있죠. BTS. 난또 BTS. 굿즈 사시고 이런 거다 언박싱하시고 이런 거다 봤습니다. 미친 듯이 예매해갖고 일본 같이 쫓아가고 공연 보러. 그러니까요, 이게. 깜짝 놀랐어. 그 영상 보느냐고 밤새는 거 기본이요. 적당히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이유가 그런 분들,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뭔가 지금 현재 트렌드와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 맞아요? 어때요? 일단은 제가 팬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사실은 거의 혼나는 대상이었어요. 대접을 혼나고, 못 받아. 어딜 가도. 덕질이 대접을 못 받아. 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야? 친오빠한테 빠순이 주제에, 항상 주제를 붙여서 저랑 통화하는 빠순이라고 말 아유, 걸어봐. KBS PD까지 잘 됐구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너무, 프로그램도 하고. 빠순이 주제라는 말에 항상 오빠랑 머리를 잡고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위상이 달라져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책을 어떻게 쓰면서. 바뀌었을까요? 사회적인 시선이 지금. 약간 예전에는 기획사도 사실은 네. 팬을 좀 격하게 표현하면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알고 싶지도 않고, 팬은 그냥 아티스트를 괴롭히는 쫓아다니는 극단적인 철없는 소녀들. 딱그 정도였던 오, 것 같아요. 그 정도였군요. 그게 한 15년 전? 15년 전, 거의 한 10년 전까지도 그랬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은 저도 PD지만 기획사 뭐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은 사실은 PD 눈치보다 팬 눈치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기획을 짜가도 그거는 팬이 싫어해서 안 돼요. 그거는 팬이 난리쳐서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팬을 되게 가까이 있는 친한 친구처럼 보는구나. 함께 가야 될 사람? 동행? 동행이고 또 두려운 존재? 잘 보여야 되는 대상, 잘 대우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약간 좀 글로벌 팬덤, 뭐 BTS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팬덤이 생긴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아, 왜? 약간 팬덤이 일단 규모가 너무 커졌고 회사 수익에 이제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꺄! 하고 그냥 뭐 실신 한번 하고 약간 뭐 그런 거였다면 뭐 1,000명, 2,000명 규모 아닌 거지 지금은. 그리고 팬들의 의견을 표출할 창구도 없었고 만약에 앨범 자켓이 옛날에는 막 하루 만에 찍고 막 이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오빠 사진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팬들도 자켓이 뭔가 구성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은 불매운동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팬이 불매운동을 하는 건 회사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엄청 신경을 쓰고 팬들 대상으로 청원회도 하고 네, 엄청 네, 주요 좀 주체로 인정을 하는 그러면 팬이 아티스트와 함께 가야 되는 어떤 파트너 네, 지금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군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아티스트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만이 아니라 다른 네. 기업 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기업 네,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기업은? 약간 그런 인사 부서에서도 보면은 그냥 직원들이 사실은 퇴사율도 되게 많고 직원을 잡아두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직원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거든요. 일단 팬심이 일단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를 향한 팬심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향한 팬심. 네, 네, 네. 그럼 이 팬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넓은 뜻에서 네, 뭔가 해석할 네. 수 있겠네요. 네. 그 넓은 뜻에서 팬심은 뭘까요? 회사에 대해서 뭐 아티스트에 대해서 최애라고 하잖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대상. 네. 최애를 조금 대가 없이도 좀 처절하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팬심인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되게 막 부장님이 자 뭐 저한테 너 KBS 홍보한 짜와 이렇게 하면 일단 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제가 KBS를 너무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저 이거 짜봤는데 어때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자극하려고 회사에서도 굿즈도 만들고 뭐 입사하면 100일 잔치도 열어주고 맞아.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네. 그 팬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10대, 20대, 30대, 40대 어쨌든 팬의 이 덕후 네. 활동이 네.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일단은 그 세상을 살면서 되게 각박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를 좋아하는 일단 마음이잖아요. 누구를 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거를 되게 짝사랑은 또 되게 지치고 사람을 되게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을 해야 될 일이 진짜 많. 글로도 표출을 하고 콘서트장에 가기도 하고 내가 콘텐츠를 뭐 브이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럼 자아실현도 되면서 내가 근데 그 마음 기반에는 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냥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냥 자체적으로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네. 그리고 관계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맞아요. 거네. 네, 네. 그럼 이게 그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뭐 진짜 가장 나이 든 그 덕후 네. 하시는 분들 어디 나이까지 봤어요? 경험에 이번에 요 또 주저비 풍년 경험하시면서 그거 하면서 저는 송가인 씨 편에서 네, 75세 그 닉네임 서울 산토끼라는 아버님 할아버님 팬을 할아버님을 싫어하시는 할아버지 네, 아버님 팬 네. 산토끼가 남자였어? 남자 산토끼. 팬이야? 네 서울 산토끼 팬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그분이 일단 닉네임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70대 할아버지인데 저는 서울 산토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원래 평생을 그 네. 우울증이랑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셨던 거예요. 30년 넘게 술이 없으면 못 주무셨는데 송가인 가수한테 입덕을 하고 나서 목판에 네. 송가인 가수의 가사를 새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목판에? 네, 이제 그분은 거기에 꽂히신 그냥 거예요. 쓰는 것도 아니고? 목판에 환장해. 이거를 밤새 이거를 파시는 거예요. 어게인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리랑 이런 거를 밤새 파서 그거를 포장을 해서 송가인 가수한테 선물하면은 또 송가인 가수가 리액션 엄청 좋거든요. 오메 오메 약간 이러면서 또 막 오메 오메 네, 이러면 또 이제 오메 막 이러면서 리액션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또 서울 산토끼님이 치유를 받아서 어떡해 자기가 동안, 인정받는 거야 그럼요. 누군가로부터 그것도 심지어 최애가 날이 어우와우와우 그말 실신이거든요. 실신이다. 네, 네. 우울증 바로 날아가네. 네. 그래서 그 약을 30년 만에 끊으셨대. 어머머머 이 일이 어떡해 네, 목판 이거 하시다가 그래서 그날도 이 목판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인생을 구했다고. 네. 근데 알게 모르게 네.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난 경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송가인 씨를 보고 약간 어떤 분들은 5060의 구원자라고 하시거든요. 정말로. 네. 뭐 산토끼 씨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 아마 지금 목판에 여전히 파고 계실 있겠지? 거예요. 신곡이 나오면 또 이제 바로. 와, 신곡 나오면 또 파고. 네, 파고. 별분이 다 계시네.
자, 이제 이 얘기로 가보죠. 네. 이제 예능 PD로서 네. 많은 연예인과 팬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기억이 남는 팬덤은 어떤 팬덤이었어요? 송가인 씨 팬 말고 또 있어요? 저 일단은 지금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박서진 씨라는 장구치는 트로트 가수가 네, 네. 나와요. 근데 그 팬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네. 저는 제 기획 의도가 제가 너무 만나고 싶었었으니까 팬일 때 너무 만나고 간절했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 아니까 스타랑 팬을 가까이서 만나게 해줘야지 이렇게 아~ 사실은 의도를 했던 건데 박서진 씨가 딱 등장을 했는데 팬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다 피하는 거예요. 왜? 사진도 안 찍고 저 사진도 찍으세요 어머님들 했더니 아 사진 안 찍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꽹가리치고 난리를 치시더니 사진은 안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오면 막 네, 이미 춤을 박서진 씨 팬들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잖아요. 노란색 옷 입고 잭잭이 못지않거든요. 무서워 무서워. 거기도 인형 이렇게 대단해 대단해. 맞아요. 엄청나거든. 근데 사진 찍으세요 하는데도 그냥 다 피하셔가지고 왜? 어? 왜일까? 이랬는데 박서진 씨가 되게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가지고 되게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맞아. 그래서 팬들은 자기 아티스트가 이걸 불편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살인 요청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냐. 네, 진정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가까이도 안 갔어요. 우리 서진님 우리 서진님. 네. 전 지방에서 버스 타고 6시간 동안 제가 왔으면은 저는 무조건 허그라도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악수라도. 근데 그냥 아예 몸발치서 조용하게 쓰레기만 치우고 그냥 쓰레기 KBS 쓰레기를 제가 미워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그렇게 치우시고 의자 정리하시고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런 행동을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질서 있게 네. 내 팬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네. 절제도 사랑이라는 걸 또 배우는 거야. 맞아요. 너무 성숙하다. 네. 근데 전 절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배워 박서진 씨 팬한테. 그래서 이해를 못했잖아요. 무조건 사진 찍으셔야죠 했는데도. 근데 BTS 팬들도 공항에서 만났을 때 휴가철에 그 멤버들 모른 척하기 운동도 하고 그 라인 만들어가지고 접근하지 않도록 보라색 띠로 팬들이 아예 그냥 알아서 거리를 유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팬 문화가 이래서 정말 너무 좀 K-POP의 이상을 높이는 데 되게 일조하는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그런 게 있네. 네. 그럼 꼭 좋은 팬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어때요? 제가 그래도 겪었던 팬들은 다 그래도 좋은 팬들이었는데 아무래도 또 팬심이 되게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조금 무분별한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조금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 팬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좀 일부 팬들인 것 같고 요즘에는 팬들이 화나면 더 무서워요. 팬심이 식으면 그냥 옛날에는 조용히 그냥 CD 버리고 뭐 TV 끄고 이거였는데 지금은 트럭을 보내거든요. 뭘 보내? LED가 이만큼 큰 트럭을 보내요. 항해 트럭을. 누구누구 물러가라. 누구누구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기획사로 몇 대씩 이렇게 보내고. 네, 그러니까 팬들도 지금은 되게 이런 판단력이 되게 정확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팬들 없지 않나. 유명인 연예인으로 사는 게 더 힘들겠다 그러면. 맞아요. 집 앞에 트럭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트럭 오면 어떡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팬덤 문화라고 하는 거가 이 트렌드가 사실 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양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가는데 네. 그러면 요새 팬이라는 존재가 연예인뿐만 아니라 어떤 일상, 기업 점점 더 이게 많은 부분에 이렇게 다 적용되고 있는 거죠? 네. 이 팬덤 문화 어때요? 배달 시켜 먹는 배민 아시죠? 네. KBS 배민 계속 오거든요. 시장과. 네. 그냥 근데 거기에도 팬덤이 있어가지고 배짱이라고 배민을 짱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냥 소소하게 모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심지어 여기 시험도 봐야 돼요. 여기 뭐? 팬클럽에 들어가려면은 시험이 있어요. 배민 고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배민이 만든 거죠? 네, 배민이 만들었어. 근데 이러면 또 이제 경쟁력을 또 이제 자극을 시키니까 경쟁심을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이게 뭐 진짜 몇십만 명이 응시해가지고 몇 명만 딱 뽑아서 엄선된 팬들한테 굿즈도 주고 막 시연회도 하고 네네 진짜 그런 식으로 배민이 팬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배민이 뭐 연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심지어 그냥 중계로 배달만 해주는 건데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광고나 그런 게 되게 힙하기 때문에 팬덤이 생기더라고. 정말 일상 팬덤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캐릭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배민이라는 기업이 네. 인격화되는 거네. 맞아요. 사람으로 네, 네.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네, 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네, 가능하니까 네.
되게 재밌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배민도 배민? 있고. 배민? 배짱이? 네, 배짱이. 배민을 짱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리고 샤오미 중국 기업이잖아요. 아, 샤오미의 미펀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뜻 자체가 샤오미의 친구예요. 아하.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팬덤이 어마어마해서 네. 제품을 만들 때 거기에 모든 그런 리뷰와 모니터링을 다 참고해서 만들고 그래서 샤오미가 약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뭐 대륙의 실수에서 대륙의 실력으로 약간 네, 그래서 너무 팬덤도 되게 생기고 그냥 여기는 회장 자체가 팬을 친구로 이게 그냥 사원이더라고요. 아, 네. 애플도 있고. 네, 애플도 그죠? 네. 애플도 그냥 그런 소비자의 95%가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든 간에 무조건 선구매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다수거든요. 뭐 그런 퀄리티를 확인하지 않고도 그냥 애플의 브랜드의 가치에 그냥 이미 팬이 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고 구매하겠다는 그런 팬이 되게 강한 집단 중에 하나가 애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팬덤이 갖고 있으면 좋은 가장 좋은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그 장기적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팬덤이고 왜냐하면 미래의 수익도 약속하잖아요, 팬들은. 단순히 그냥 지금 이게 맛있네 사야지 이게 아니라 네. 네가 또 만들어도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앞으로 너의 모든 거를 내가 다 서포트 할 거야 이런 게 팬덤이기 때문에 신기하다. 네. 구매가 약속을 하네. 네, 약속된 구매가 있다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그게 있다는 게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이 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할 텐데 네. 다 성공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성공하고 어떤 기업들이 실패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성공하는 기업들은 저는 그냥 메인 PD로서 이제 팀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직원은 사장이 될 수 없구나. 그냥 아무리 제가 뭐 잘해주고 선물 주고 이래도 다 나갈 사람들은 나가더라고요. 프로그램 성공해도 너무 다 기뻐하겠지? 약간 이러는데 아 나만 기뻐하고 있었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팬들은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일개 직원으로 대하면 바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아 나를 그냥 소모품으로 보는구나. 근데 팬한테 뭔가 그런 권한을 주고 네. 너희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너네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또 바로 180도로 바뀌어서 돈을 안 줘도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자발적 약간 홍보맨이 그냥 열정 홍보맨이 돼버리는 네네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이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샤오미나 애플이나 스타벅스도 그렇고 그럼 사실 여기에 기업들이 네. 어때요? 이걸 갖다가 기획하고 움직이는데 돈도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돈보다 저는 애플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주초에 발표를 할 때 애플카 출시를 발표하겠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근데 거기서 인종차별 철폐를 하겠다고 발표를 맞아. 해서 되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미친 거 아니야? 막 갑자기 뭐 대선 출마하나? 팀 쿡이? 막 약간 이랬었는데 오히려 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왜냐면 요즘 그 팬들은 아 내가 이렇게 지지하는 기업이 한순간에 이익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너 역시 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역시 나의 팬심은 그릇되지 않았어. 약간 이렇게 인식을 줬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앞으로 너를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맹세를 오케이.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고 조금 역시 좀 선진 기업은 다르다. 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보세요? 모든 기업들에서는 네. 팬심을 잘 다룬다? 네. 팬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이걸 좀 키워간다? 네. 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까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보다? 네. 실제로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좀 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성남 팬들을 조금 달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예전엔 정말 관심도 없었거든요. 뭐 팬들 그냥 뭐 공개 방송하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제 얘긴데요. 풍선 들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때 되면 가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니까 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했었구나. 그렇죠. 그냥 철없는 소녀들 훈계해야 될 대상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팬덤이라는 걸 좀 만들고 싶은 큰 기업뿐만이 아니거든요. 네. 왜 작은 브랜드 내 거 작은 비누 공방 하시는 분, 뭐 네. 작은 브랜드 하나하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오히려 말하자면 이런 나의 팬덤으로 뭉쳐진 커뮤니티 구매자들 맞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관심 가져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맞아요. 팔로우 네. 구매가 이거 다 덕후 구매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딱 네. 하나로 정리해서 네. 이렇게 작은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팬덤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끌어가시려면 네. 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딱 정리해 줘 보세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일단은 팬들이 저는 그런 진심 감별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좀 잘 속았거든요. 저도 팬이었지만. 근데 요즘 팬들은 속질 않아요. 아, 그래. 네. 사과를 해도 진심이 아니면 알더라고요. 어. 이건 누가 써준 거잖아. 필체가 다른데? 느낌이 내 최애가 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그냥 광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고도 이게 진짜 그냥 영혼 없이 가져온 거구나라고 하면 바로 등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진심이 아니면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가장 기본적으로. 스스로 진심이어야 된다. 네. 진심이 아니면 시도하지 말라. 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팬이 되는 게 제일 쉬운데 그 입장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팬이 또 오늘부터 나는 덕후가 되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팬이어봐야 이걸 더 잘할 맞아요.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팬을 실제로 취업 때 팬을 뽑으려고 하는 엔터사들도 조금 있긴 있어요, 사실은. 아, 네, 그 마음을 잘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팬이 오늘부터 돼야지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그런 팬 커뮤니티가 요즘 너무 좋은 게 위버스도 네. 그렇고 말씀하신 맞아.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네. 데이터를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되게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런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조사를 팬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그냥 아유 좀 뭐 그냥 좀 극성 맞은 애들이 하는 얘기지라고 그냥 가볍게 흘려 듣지 마시고 네. 그런 거를 조금 철두철미하게 보시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으실까. 네. 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덕후가 브랜드에게라는 이 책을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팬을 안고 하지 않는 사업이 요즘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에서는 자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건 그거 다 팬덤 사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공구를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나만의 또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맞아. 무엇을 하건 뭐 미장원을 하건 뭘 하건 다 팬덤 사업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예측되어지는 어떤 미래를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 오늘 KBS 예능국 편은지 PD와 함께 했는데요. 덕후 이 개념을 내 브랜드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에게 용기 되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내가 덕후가 아니면 사실은 덕후를 되게 어렵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 약간 외계인 같은데? 별종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오히려 더 감성적이고 한번 움직이면은 또 되게 쉽게 지치지 않아요. 이게 덕질이라는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정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게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 키만 건드리면 충분히 평생 같이 풍요롭게 윈윈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공생관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자신 있게 조금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덕후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 서비스 모두 다 인격이고 생명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크고 함께 성장할 때 이게 훨씬 더 무럭무럭 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요즘에 사업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생명 있는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도서 나눔 이벤트를 할 텐데요. 이 책의 제목과 아 나도 이런 제품에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덕후였다 해봤다 하시는 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은지 PD의 도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덕후가 덕후에게 2. 덕후가 친구에게 3. 덕후가 브랜드에게 4. 덕후가 최애에게 네 좋습니다. 네 개 중에서 여러분 제목 달아주시고 여러분이 했던 재미있는 덕질 이야기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